안녕하세요. 서울본부 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 늘 지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5분 늦거나 아니면은 잘 약속 장소에 항상 헐레벌떡 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그러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을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꾸준함이 없이 그냥 흐지부지해집니다. 시작은 막 벌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의 인사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감사의 말, 감사의 인사, 이런 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부부간에는 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잘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내면에 있는 이런 말들을 잘 표현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니까 성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에 있는 말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사실 누구나 최고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지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을 어떻게 보면 지키기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기도 한데, 사람들이 이네 가지를 잘안 지켜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늘이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이네 가지를 지키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저는, 누구나 다 최고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멋지게 한번 최고로 한번 성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